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몇몇 혹은 혼자만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여러 명의 판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집단 이성을 신뢰하다 보면 사안의 비밀이 잘 안 지켜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성과 투명성이 갖는 장점이 이런 비밀주의가 갖는 장점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크다고 할 때는 굳이 비밀주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측면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검증은 10여 명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검토에도 시간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판단 자료 역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거는 이걸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한 사람 역시 소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령 판단을 위한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현재 검증단의 인력을 10배 정도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늘려야 서로 토론을 통해서 괜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집단 이성이 작동해야 최소한 지금의 난국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국가기밀은 아니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총리를 찾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알아보면서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문창국 총리 후보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런데 참 오늘이 6월 25일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오늘 카피는 뭡니까? 네, 그래서 바로 전쟁의 반대말, 평화인데요. 예. 피스, 오늘의 카피입니다. 예. 어떤 전쟁도 정당한 전쟁은 없다. 그런데 또 그제에 왜 군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서 큰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예. 전쟁 수행 이전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 이런 사고도 좀 안타깝고요. 예. 남북 긴장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전쟁이 아닌 정쟁도 국민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위축시키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그래서 한번 피스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피스. 갑자기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라는 그 미국의 그 팝송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피스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전쟁과 정쟁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 문창극 전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이 국면 분열이라든지 혹은 이 후속 인사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문 총리 후보자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 국론 분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본인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 싶었는데 이 분열상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 이런 또 이제 변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13분 동안 개인적 심경 토로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문남규 삭주를 꼭 쳐보시라 하는 얘기로 이제 개인 가족사의 명예회복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뭐 이 뉴스는 이제 지나간 뉴스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이 제2기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 지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지점도 정쟁의 지금 발화점입니다. 네. 여권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논평을 냈고요. 야권은 계속되는 인사 참사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선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제 어제 막 재가했죠. 국정원장을 포함한 신임 장관들 모두 8명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각각 본격적인 정쟁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인사청문회 전국이 앞으로도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인가요? 그 저 교육부총리 후보죠. 네. 예, 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모양인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사 제고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이미 지금 이 총리 자리가 또 비어 있는 상황이라 제3의 지명을 해야 되는데도 이제 적지 않은 또 이제 고심이 될 텐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은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그리고 또 이제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 이런 여러 명에 대해서 지금 이 아주 전격적인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부 장관 후보는 또 앞으로의 정부 상황에서는 비경제 부문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회부총리직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야권은 또 타겟을 송강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이제 조금 이제 임명 그 절차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아주 기본적인 이 타겟은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뉴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714 이 전대 새누리당 예. 내에서 당권 경쟁을 향해서 뭐 굉장히 네거티브도 있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 저 문 총리 후보의 사퇴 이후에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이 새로운 총리 후보를 천거하는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총리 후보를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의 고민들이 캠프별로 이제 좀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 어떤 인물들을 하마평에 오를 것이냐, 지금 이제 이 거국내각이냐, 야권 인사까지도 포함하자, 혹은 뭐 정치인 출신이 가장 무난하다, 관료해야 한다. 지금 이제 여당 내 갑론을박이 총리 후보직을 놓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광옥 국민대 통합위원장도 있습니다만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완구 이 대표까지도 지금 총리 후보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예. 과연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또 오리무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정말 평화가 그리워지는 아침인데 평화는 사실 항상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네. 마지막 노래 어떤 거 부를까요? 네, 아주 오랜만에 그 존 레논의 곡 아시죠? 예. 이매진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 그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야 막론하고 이 이매진의 가사를 정말 많은 민초들이 바라고 있다 생각하면서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의 만행을 잘 그린 킬링필드의 삽입곡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존 레논의 이메이진 함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YTN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열고 총리 지명 14일 만에 잦은 사퇴했습니다. 14일간의 여정을 14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끝을 맺은 건데요.
안대 이전 후보자에 이어서 지금 두 명이 계속 국회 청문회도 가지 못하고 낙마를 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김영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14일 만에 사퇴가 14분의 기자회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그 제도권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고 뭐 또 저는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번 그 문창극 총리 후보 사태를 보면 그야말로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먼저 인사 시스템입니다. 지금 너무 그 인사 시스템 자체가 그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예요. 예. 네, 그것이 불러온 참사라고 보고. 그리고 청문회 요청서 같은 것도 사실 지명과 동시에 거의 저기 국회에 제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너무 지금 지명만 해놓고 청문회 요청서를 저기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고요. 그다음에 당과 청와대가 인사위원회를 저는 같이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청 인사위원회죠. 네. 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의 이런 그 인사 실패는 저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청 인사위를 연다는 거는 결국은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완전 100% 대국민 공개는 아닐지라도 세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10여 명 정도의 당청 인사가 같이 모여서 전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 국민적인 정서에 더 맞을 겁니다. 전 아까 오프닝에서 100명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당청 인사위원회만 꾸릴 것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한테도 이 상의하는 형식을 빌어서 통보하거든요. 네. 예? 이게 이런 시스템이 사실 있어야지. 그럼 야당도 말해요. 아 그래도 이 내가 국정 파트너로 이 생각해 주는 모양이다. 기분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 청문 요청서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저 김용우 의원께서는 인사청문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일단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인사청문회는 그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론재판에서 끝날 것 같으면은 국회가 필요 없죠. 뭐,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시민단체하고 다르게 그래도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께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것이 본회의에 가서 부결되더라도요. 그 부결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과정을 온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것이 민주주의고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지금 여론에 그냥 떠밀려가지고 제도권 정치가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물론 시민단체식으로 무조건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제하는 그 야당도 문제지만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계속 책임 떠넘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사퇴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또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했어요. 계속 바꿨습니다. 청문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제 잘된 인사다. 근데 청문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무책임의 극치죠. 그 민심은 천심 아닌가요, 근데? 민심은 천심입니다만은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의혹만 가지고 청문회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저는 그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론은 요동칠 수가 있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근데 문창국 후보자도 아주 비슷한 말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론은 편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네. 여론이 이 항상 옳지는 않은 거죠. 예? 예, 예. 여론이 늘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요. 자칫하면은 예.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통해서 검증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여론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예.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없었다고 봅니다. 예, 충분한 논쟁이 없었고요. 많은 분들은 그 동영상에 대한 아주 일부분 부분적인 방송만 보고 이미 그 생각을 굳힌 분들이 많아요. 정치권에서도 저는 그것은 그 저희가 무책임하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입니까? 책임이죠. 야당입니까? 무지한 국민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여당. 청와대, 여당. 예. 그다음에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당이라 하면은 서청원 의원의 책임이 제일 크겠네요. 그죠? 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 아, 그 그건 아닌데? 예,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 스스로 다들 좀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잖아요. 5.14, 네. 아니 7.14. 갑자기 왜 5.14가 나오는지.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사실은 조금 이 문창극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네. 특히 김무성 의원은 나중에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조금 뭐 방관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관망하는 자세를 가졌거든요. 네. 자, 근데 문창국 후보자 그만뒀습니다. 이제 전 후보자가 됐는데 이 사태가 전당대회 그 어떤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각각한테. 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우리 보수주의의 일부 원로 되시는 분들이나 예. 특히 언론 출신의 어떤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새누리당과 여당과 청와대 이 그 행위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제가 그 두 출마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여론과 조직과 모든 면에 모든 면을 모든 면이 동원되는 그 선거 아닙니까? 전당대회라고 예, 예. 하는 것이. 조금 두 분 다 사실 원칙을 더 지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아니 근데 그 보수가 지금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전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뭐 낙마를 했던 안 했던 청와대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고 실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후자입니다. 후자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 절차도 지키지 못하고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그 자진 사퇴케 하는 압력을 넣어서 네. 이런 식의 그 행위가 야, 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나? 국민들이 이 청와대와 당에 예. 당을 정말 믿을 수 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아마 회의가 좀 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730 재보선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상당히 악재라고 봐요. 이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건데요. 뭐 이건 730 재보선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국정 운영에 어떤 기본 틀이 자꾸 이렇게 약화되는 것 같아요. 제도권 정치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뭐 제가 볼 때에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솔직히 뭐냐면 네. 아, 그 좋은 사람 총리로 딱 들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좋은 분 총리 지명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이런 인사 구조 시스템이라면은 예. 어느 누구를 지명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도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예.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치밀해야 됩니다. 인사청문 요청서도 어느 시점에 보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명 과정에 있어서도 당과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지금 법을 고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소통만 되면 됩니다. 예,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뭐 제가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김기춘 실장도 좀 책임이 많으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들리는데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그 김기춘 실장님은 관령 리더십으로서는 탁월하세요, 제가 볼 때. 예. 예, 굉장히 치밀하시고 성실하시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 아닙니까? 우리 정치 진짜 위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혁신형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예. 그 혁신형 리더십. 그러면은 김기춘 실장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일단 책임을 완전히 면치는 어렵겠죠. 예. 이게 물론 인사 검증의 실패가 아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전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청와대가 조금 그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어요. 지명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설명, 배경 설명이 굉장히 취약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스템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도 책임을 면치는 어렵지 않은가요? 그게 국민의 어떤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총리, 그러니까 문창극 정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남은 게, 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첩첩산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요청서 냈으니까 열겠죠, 이제? 예, 이제 빨리 열어서 제대로 여야 합의하에 일정을 짜야 되고, 청문회 자체도 저는 사실 지금 청문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 거의 지금 이제 공개화 되고 있는데 공개 비공개 좀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라든지 뭐 신상 털기 식의 문제, 예, 사회적인 갈등만 일으키는 이런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역량, 그다음에 그 정책 비전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야 사회적인 이 갈등의 비용이 줄어들지 지금처럼 돼가지고는요.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온 나라가 그냥 들끓잖아요. 저는 이것은 사회적인 갈등이고 이게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 구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명수 후보자 얘기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면 김명수 내정자 같은 경우에 뭐 제자 논문을 자기 것처럼 갖다 썼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도덕과 윤리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예? 네. 이거는 그럼 개인에 속하는 겁니까? 후보자의 자질에 속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의혹만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은 그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요즘엔 또 많이들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럼요. 네,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하고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공표해서 인사청문회 그 채택서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 예. 보고서. 결과 보고서 할 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처음부터 모든 걸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박지원 의원은 말이에요. 강창희 의장 전 의장을 추천을 했는데 예 우리 방송에서 네. 추천을 했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네. 그런데 어떻게 누구 추천하시겠어요 예 저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단순한 행정가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통의 능력도 있고 또 막힌 곳은 뚫어야 되고요. 네. 돌파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뭐 정치인 출신이면 무조건 오케이다는 아니지만 예. 정치력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죠. 예. 그 누구 생각나세요? 글쎄 뭐 제가 비주류인데다가 뭐 힘도 없는데 누구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뭐 먹겠습니까? 저는 그냥 뭐 야당 의원은 힘 있어서 추천하나요? 아 야당 의원님들 힘이 있으시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참 좋은 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총리 좀 그만 찾아야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에너지부터 미래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 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 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 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 맑고 깨끗하게 빛나.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레니스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레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이노아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 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의 맛보리 맥콜.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일본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네. 일본 경기는 바로 전에 끝났죠. 시조 경기와는 조별리그 최종전이 끝났는데요. 예. 일본이 이기면 콜롬비아군을 싸웠는데 이기면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 콜롬비아에게 1-4로 3골차로 크게 졌습니다. 예. 1무 2패 당하면서 일본은 이제 보따리를 쌌고요. 예. 일본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 훈련하면서 스타 선수를 몇몇이 브라질 그 체조 선수하고 헌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좋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쨌든 부진한 성적 끝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콜롬비아가 3승으로 24년 만에 16강에 오르게 됐고 같은 조의 경기인 코트디부아르 그리스전은 그리스가 극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인 후반 인저리 타임 때 페널티킥을 얻었고요. 그리스가
그 골을 넣으면서 그리스가 1승 1무 1패로 경기력은 좋지 않았는데 예.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코트디부아르는 이게 뚜레 형제라고 해서 대표팀에 있는 그 형제 동생이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죽었고 그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 예.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내부에 좀 큰 홍수가 났거든요. 아.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번에 그리스를 꺾고 16강에 올라가면은 선수들의 승리 수당을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코트디부아르도 1승 1패 1승 2패로 역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일 많을 때 축구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참 국민들이 그렇군요. 힘을 얻을 텐데 어쨌든 네.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국민들도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6강 진출한 팀이 또 결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기 D조 경기가 오늘 최종전이 열렸는데요. 우루과이가 이탈리아를 극적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0으로 이겼는데 후반 36분, 끝나기 얼마 전이죠. 디에고 고딘의 그 헤딩골로 결승골로 1-0으로 승리를 했고요. 네. 그 일단은 우루과이는 이기기만 하면은 16강에 갈 수 있었는데 그 이기기 한 골을 뽑아냈고 이탈리아는 이미 1승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도 16강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 초반에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재밌는 건 우루과이 선수 중에서 수아레즈라고 이번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오른 선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가 간간이 상대 선수를 좀 물어뜯거든요. 아, 진짜 일부러 물어뜯어요? 네. 예. 근데 오늘도 이제 후반 35분에 0-0이 후반 35분에 이탈리아 수비수의 어깨를 물어뜯었어요. 아, 참 그 독특한 사람이네. 예,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가 아프다는 것처럼 막 제스처 시늉도 하고 했고 또 이탈리아 수비수는 어깨를 보여주면서 나 물어뜯겼다라는 걸 보여줬지만 심판이 그 장면을 못 보는 바람에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고요. 아. 공교롭게도 이렇게 수아레즈가 물어뜯고 나서 우루과이 1분 후에 우루과이에 골이 터졌어요. 아. 이탈리아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졌을 만한 일인데 예. 뭐 수아레즈가 이전에도 뭐 프리미어리그에 뛰거나 네덜란드 리그에 뛸 때 상대 선수를 물어뜯어서 뭐 많게는 10경기 출장 정지까지 받았어요. 그럼 병이네요, 병. 예, 이번에도 이제 팀이 이기긴 이겼지만 지금 방금 전에 FIFA가 수아레즈 행동을 조사해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루과이가 16강에 가더라도 수아레즈는 최소한 한두 경기 못 뛸 가능성이 생긴 거죠. 참 무슨 카니발리즘도 아니고 왜 축구하다가 사람을 물어뜯어요? 참.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수아레즈가 아니라 치아레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전에 뭐 에반드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었던 은퇴한 복싱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하고 예. 맞붙여서 뭐 이빨 대결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그 전교조가 법원의 법의 노조 판결 이후에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거부하고서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전교조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죠. 그런데 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그러니까 한국교총이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는 이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교조의 실정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과연 지금 한국교총은 어떤 입장인지 한국교총 회장이시죠. 안양옥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자회견 하셨죠 어제?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기자회견 하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기자회견은 이것은 저희 교원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학교 현장의 교육을 올바로 하기 위한 그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목표도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교조의 조합원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이해는 하지만 예. 또 실정법의 법률적 판결을 내렸으니 일단 법치주의과에서 법에 따르고 학교 현장의 교육의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고 학부모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안정감을 위해서는 전교조가 조퇴 투쟁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투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예. 예,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조태 투쟁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제 정교조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교조 네. 측은 뭐 조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는 이 불법 투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그 합리화일 것 같고요. 예. 교사 개인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법에 허용되는 한도에 조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정교조 회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전체 정교조 회원이 모두가 조퇴투쟁에 나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고요.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학생 인권조례도 그렇게 강조하는 정교조에서 좀 이율 배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전교조가 주장하는 실정법 위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교조 네. 측도 실정법 위반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 해직 교사들 그러니까 이게 9명 선생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해직 교사들의 사유가 특수했다. 다시 말해서 사학비리 고발하다가 해직되고 해직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있어서 해직 사유는 상당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직 교사 사유로 해가지고 법원이 좀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자로서 그렇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자들 아닙니까? 예. 아전 인수격으로 모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우리 사회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개인의 약간 내부적인 그 초기의 행동의 정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그럼 실정법 위반한 분들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아홉 분의 그런 그 의기는 저도 초기에 인정합니다만은 또 아홉 분을 그 정교조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극렬한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투쟁화 할 수밖에 없게 비춰지는 교원들의 그 교육권을 도수권을 또 포기하면서까지 나아가는 방향은 온당하지 못하고 네. 아홉 분의 그 노화분도 중요하지만 6만 명의 또 가까운 정교조 교원들이 교육권도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재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교조의 주장입니다. 이거 어제 제가 인터뷰했던 그 법의 노조가 돼가지고 교육부가 지원을 끊고 있는데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 사무실은 교육부가 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법의 노조라도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예. 정교조를 지원하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뭐 독단으로 정교조에 억지로 또 의도적으로 그런 지원을 끊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정교조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결정은 재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이 예. 과연 정말로 온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교육청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13분. 네. 그런데 탄원서 냈잖아요. 사장님, 그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또 정교도가 오해할 것 같은데요.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합법적인 그 법률 개정 운동을 통해서 예.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 또 지켜야 될 기본 도리 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 운동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급진적으로 자꾸 투쟁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법 개정, 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원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면 되지. 어떻게 개정하자는 말씀이세요? 하고 있거든요. 또 예? 원내 합법 투쟁은 하고 예. 또 이렇게 실정법 위반을 하는 조태 투쟁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양동 작전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이유 배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진보 교육감들이 탄원서낸 거 말이에요. 전교조 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교육감님들은 이제 언론도 진보 보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로 나누려면 차라리 정당 가입해가지고 정치적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다 정당 가입하지 않고 정말로 정치적 중립의 근거에서 다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자기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서는 교육감님들의 근데요 안 되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네, 진보차 뺍시다. 교육감들이 적어낸 건 어떻게 보세요? 예. 앞으로 7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즉시 수행할 때는 모든 도원들 또 모든 정파적을 초월해서 교육의 정책을 해나가야지 예. 한쪽인 측면으로 또 사실상 지금 인수위원회를 다수의 전교조 그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일반 행정직도 있고 많은 행정을 집행하는 지금 현재의 예. 그 공무원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뭐 좀 외람되지만 꼭 마치 정치 집단이 예. 하는 그런 인수위원회 흉내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대단히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전설의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사람들이 제습기 물에 집중할 때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제습 후 공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습기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까지 제거해야 코웨이의 청정 제습. 공기까지 책임져야 완전한 제습입니다. 코웨이 제습 공기 청정기. 신율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